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한 제가 유튜브를 안 하고 영상을 안 올린 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는데 벌써 3개월이더라고. 아니 나는 솔직히 한 시간 개념을 몰랐지만 3개월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다 부탈하시고 안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야? 또 마이크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또 너무 오랜만에 만져가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3개월 동안 난 뭘 했냐. 진짜 여러분 2년 동안 진짜 유튜브에 미쳤어요. 유튜브에서 미쳐 살았었어요. 유튜브 플러스 여행에 완전 진짜 내 2년을 몽땅 잠깐만 여러분 선풍기 소리가 뭐야. 여행이랑 여행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그냥 푹 빠져있었어요. 2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튜브가 싫은 건지 여행이 싫은 건지 그 애매한 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또 저는 제 마음이 안 가는 일은 못 하거든요. 마음이 가면은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모든 걸 다 주지만 마음이 안 간다. 마음이 안 가는 이유가 뭐가 있다. 그러면은 참 그래요. 이거 너무 이거 이상한 거야. 이 문제가 있다. 자꾸 여행은 좀 안 가고 싶고 유튜브도 뭔가 편집하기 싫고 뭔가 다 싫었어요. 그건 뭐지? 뭔가 생각했는데 제가 좀 유튜브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해도 뭔가 그냥 숙소 와서 다 이렇게 편집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행하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순 없지만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래서 너무 좀 이거는 좀 쉼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쉬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좀 달리는 기차에서 그걸 멈추면 뛰어내려서 죽음을 선택하는 느낌이랄까? 저만 그런 거일 거예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일단 멈추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멈추니까 여러분 좋더라고요. 진짜로 멈추니까 조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처럼 여기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시기 적절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만나려고 그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도 만날 기회는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 만날 기회는 많은데 만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렇게 뭐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크게 없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쉬면서 진짜로 유튜브를 하나도 안 봤고요. 유튜브 다른 사람 유튜브도 안 봤고 내 유튜브도 안 봤고 유튜브를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궁금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을 살았다. 인스타그램도 안 했고 어떠한 SNS 활동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디지털 디톡스. 디톡스를 넘어서서 완전 신생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건 재밌거든요. 재밌긴. 근데 그 전처럼 막 숨 쉴 틈 없이 달리는 거는 좀 내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어요. 인생에 대한 생각, 유튜브에 대한 생각, 내 주변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채널의 영상들은 두서가 별로 없어요. 그게 또 유튜브의 참맛 아닙니까? 저 여자애가 혼자 떠들구나. 그냥 떠드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3개월 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했고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온라인 세상에서 완전 빠져나왔다. 빠져나와서 뭐 했냐? 돌을 닦았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참자 입장에서 보기도 했고 진짜 내가 유튜브가 싫은지 여행이 싫은지 그런 것도 알고 싶었고 근데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여행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여행을 진짜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갔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쉬고 싶어 그런 생각도 들고 컨텐츠를 찍으려고 여행 가는 게 결국엔 나한테는 안 맞았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때는 여행을 위해 유튜브를 하는지 유튜브를 위해 여행을 하는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거기서 굉장한 그 괴리감과 그 고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상충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지금 그럼 어떠냐? 지금은 확실히 지금 당장은 조금 여행하는 영상보다는 좀 내 삶을 찍어보겠다.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여행 길이었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터닝포인트가 온 것 같다. 어떠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저한테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줄 몰랐어요. 결혼의 결 이런 거는 아주 아주 먼 이야기 어른들이나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른이더라고요.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좀 멀었다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결혼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막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결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또 이런 게 맞더라고요. 결혼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진짜. 좀 얼떨떨해요. 얼떨떨하고 나의 인생이란.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졸려요. 졸리니까 일어나니까. 진짜. 아 졸려. 여러분.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몸도 많이 아팠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도 많았고 진짜 인생에 있어서 뭘 가져가고 뭘 버려야 하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고 제가 은근히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남을 되게 많이 배려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온전히 내가 그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배려하면 되는데 배려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배려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어우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건 아닌데 힘들어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인생에 있어서 중심을 잡는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아우 또 멋진 얘기를.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더웠었는데 아 진짜 너무 더웠어 이번 여름에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발리 여행을 갔다 왔어요. 발리에 갔다 왔는데 또 솔직히 그때는 영상 찍고 싶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랑 이런 거 다 들고 갔거든요. 근데 컷컷컷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뭐 그런 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여행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 아 갑자기 선생님 배가 너무 아픈데 사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 영상을 아 찍어야지 생각만 지금 몇 주째 지금 해다가 오늘은 무조건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찍는데 약간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아 진짜 여러분은 아프지 마세요. 진짜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진짜로 아우 막.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추후 계획 채널의 방향성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냥 저는 그 당장 여행을 하기보다는 저로서의 하루하루 사는 거를 영상으로 찍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도 가겠죠? 그럴 것 같은데 아 진짜 만기약을 먹었더니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빙빙 도네 진짜 돌아버려. 여러분 그럼 누워서 찍을까요?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 자른 게 보이시나? 원래 엄청 길었었잖아요. 지금은 한 이 정도? 좀 더 자를 그랬나? 원래 좀 많이 자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시간이 너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지금 몇 시야? 도대체 뭐 했다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감기 기운이 있지만 오늘은 무조건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분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해요. 제가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할 줄은 또 이분이랑 할 줄은 몰랐지만 이래서 인생이 재밌구나. 와 영원히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난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진짜로? 말이 안 돼 진짜.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셨나? 예상치 못하게? 그러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진짜로 시간 잘 간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 살이 빠졌다.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뭐 살이에요 진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몸무게예요. 진짜 대박이네. 오히려 진짜 잘 먹는데 그 약 기운이 좀 오는 거 이렇게 약 기운이 오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거 망했네 또. 이거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진짜로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건강하면서 적당히 벌어야지 진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진짜로 맨날 왜 비아 영상 찍을 때마다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결혼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에 그런 계획은 없었단 말이죠.